드디어 바르는 시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 이제 가 얘들아. 너희들 다 건강하게 있어 알았지? 마지막 간식 주고 갈게 얘들아 이리 와. 건강하게 잘 지내 애들 잘 키우고 버텨 버텨 견뎌 대장 대장 이리 와. 잘 지켜내 얘네들 다 클 때까지 무너지지 말고 지지 말고 알았지 대장? Hey brother, I'm gonna leave right now. Oh, my last day. Thank you, of course. Thank you for giving me delicious coffee every day. It's perfect your shop. See you again. I'm gonna come back. Okay, okay. 진짜 그리울 것 같아요. 바라나시가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정적임. Thank you. Have a nice day, brother. I'm gonna leave right now. Thank you for everything. Every, I have to go Agra today. Yeah, yeah, okay. Thank you so much.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여기서 샀습니다. Thank you. Bye bye, brothers. 이제 진짜로 떠나야겠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 돼서. So 100 enough. Rail station. 300 good price or normal price? 150. No, 150. Okay, bye bye. No. 한 200 루피도 안 나오는 거리거든요. 흥정할 때 진을 뺄 필요가 없어요. 널린 게 릭샤이기 때문에. 200? 150. 150? 인도 기차가 연착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연착할 거까지 계산을 해서 천천히 나왔거든요. 잘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차가 보니까 계속 연착하고 있어요. 역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크락션 소리만 없어도 진짜 여행할 만한 곳인데 크락션 때문에 멀쩡했던 멘탈도 나갈 정도예요. 13239 4시 35분 플랫폼 9. 바뀌었네. 플랫폼 3이었는데. 아, 가야. 어? 가야, 가야. Your home? Yeah, yeah, home. I also I have to go Agra. 오늘 바라나시 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같이. Thank you. See you later. 아니,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냐? 아, 이런 기차도 하면 진짜 재밌겠다. And then can I make a video? Travel anywhere in next month. Maybe I'm not sure. I'm gonna stay in East India. I am from Varanasi and I am local in Varanasi. You are family living in Varanasi. Yes. Next time you are in Varanasi, make sure that you come in his house. Absolutely, I got it. Sometimes it is very confused because many boring people we cannot find the train. Just writing on the train. See you here. 젊은 친구들이 외국인들한테 진짜 관심이 많고 호의를 엄청 많이 베풀어주고 있어요. 진짜 공무원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기차 연착되는 것도 다 봐주고. Is it masala? Yes. Average. I have to go.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 플랫폼이 잠깐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전광판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남았을 때 can I get some one water? Thank you, thank you. 제가 오늘 타는 칸은 AC칸. 나마스테. 실내 에어컨을 틀어놨네. 하이. 신기한가봐 내가. 모든 인도 애들이 지금 저만 다 쳐다보고 있어. 여기다 여기. 3등석은 좋네. 일단 실내가 엄청 쾌적해요. 와 이런 기분이구나. 에어컨도 지금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시트 같은 걸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요도 있고. 그래도 빨기는 했네. 기계를 몇 개를 준 거야? 그리고 이게 시트 같아요. 먼지가 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런 거 따지면 손해라서 시트 주는 게 어디고 비계가 있는 게 어디고 이 담요가 있는 게 어디야. 이쪽 사이드 오퍼 자리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리가 랜덤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화장실. 와 냄새. 아니 그래도 3등석인데 더러운 거는 둘째 문제고 냄새가 환기가 안 돼. 씻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중간중간 이렇게 개수대도 있고 그래도 뭐 물이 없진 않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달립니다. 바닥이 쓰레기밭입니다. 쓰레기밭. 아, 이렇게 낭만 있는데 기차가 쓰레기만 없으면 완벽할 텐데 쓰레기가 없는 곳이었어. 제가 탄 칸은 3AC.
3등석 칸이에요. 사실 슬리핑 칸이랑 크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시트를 주는 거? 13시간 정도 이동해서 내일 아침에 아마 해가 뜰 때쯤 아그라에 도착하지 않을까. 쓰레기가 진짜 선로에 많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창 밖으로 아니면 지나가다가 기차 이런 문 열린 곳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 결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치우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버리고. 10시간 뭐 금방 갈 것 같은데 너무 편해요. 기차 칸도 슬리퍼 칸이랑 다를 게 없어. 한 구간이어도 금액이 거의 2배에서 4배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름 아닌 이상은 의미 없을 것 같아. 3A쯤 되면은 이제 무단으로 이 칸에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창밖 보면서 누워서 갈 수 있고 밑에 칸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로우 괜찮지. 좌석이 끊을 때 랜덤이라서 우리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퍼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도 어퍼되면 이렇게 일찍 누워있어도 괜찮거든요. 밑에 칸에는 다 같이 앉아있어야 돼서. 액자이네디게 짜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진 기차 판매. 오, 생각보다 맛있네. 바닐라 이렇게 60? 좋네, 누워있으니까 먹을 게 계속 오네. 코코넛 쿠키, 바나나 쿠키. 이게 진짜 맛있다. 코코넛이 대박이네. 벌써 시간이 9시예요. 6시 반에 아그라 도착인데 아마 연착이 돼서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잠으로 체력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저희 아그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13시간 정도 걸렸네요. 체력 될 때 여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푹 자긴 했는데 피로도가 있네. 있어. You dropped me 가슴알 오피스요. Just 100 is enough, I think. Only 100? Yes. 200 is too much. 앞에 나오자마자 호객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How much is maximum price? 150. Yeah. 아, 100루피면 적당하게 가는 거거든요. 급하게 예약한 호텔이 타지마을 바로 옆이거든요. 근처 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Yes, gate 봐. 호텔 마야. No, no, no. I don't want another hotel. I already here. Already pay. Only 100. No, I go. Only 150. No 100? No, no. 100. Okay, okay. Bye, bye. Are we dropping 3? No, not 3. 예약을 해놨다고 해도 자꾸 자기가 아는 호스텔로 가자고. 이게 이제 여기 수법입니다. I don't want to look around another hostel. Okay. Hey, those. I have to go Sai Palace. Okay. Just this one. I already pay every day. Just you drop for me only 100 rupees. 100 rupees. Yes, only 100 rupees enough. You maximum price 150, right? Yes. Yes. My maximum price is just 100. You find to another customer. Okay. 일정 고정 가격을 정해놓고서 그 가격을 안 내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릭샤가 근처에 많기 때문에. 인도 최대의 관광 도시답게 새벽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역 밖의 분위기가 전혀 무섭거나 이러진 않아요. I love Agra. 조금 걸어 나가서 릭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here to Taj Mahal only one way. 100. I know price. I already checked. 120 is enough. 120. 행동하는 것도 대략적인 평균 가격을 알고서 깎는 거거든요. 딱 제가 알아본 평균 가격에 저는 보통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아쉬운 거는 손님이 아니에요. 릭샤 기사들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숙소로 예약을 했으니까 가서 짐 풀고 오후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Namaste. I arrived so early. I'm so sorry. Drone? No, I don't have a drone. Reservation to 2 hours ago. When I in the train. 짜이. Just take it. 짜이 한 잔씩 사줬습니다, 직원들. 한 시간 정도를 로비에서 버텼고 바라나시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대박. 루프탑에서 타지마할이 보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다다다다. 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떤 기분일까?